지금 내 머리의 이상과 내 눈의 현실과 많이 부딪히는 형국이거든요. 대답은 말로 아, 하셔야죠. 우리 초면이잖아요. 네. 그죠? 근데 내가 지금 현실의 이상과 많이 부딪히는 형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. 맞아요. 웃긴 게 이게 다시 한번 사춘기가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은 아니었어요. 작년 여름 넘으면서부터 뭔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갈피도 못 잡겠고,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괜히 또 그러다 보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, 원래 본인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있다 맞아요, 그래. 맞아요. 그러다 보니 뭔가 쫓기듯 움직여요. 그러다 보니 뭔가 쫓기듯 내가 자꾸만 생각을 마무리를 지으려 그래요. 네.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급하게 뭔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? 이유가 없죠.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본인이 알아야지.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. 굳이 뭐에 쫓기든 난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요즘 화도 많은 고민들을 하니까. 일단 학업 관련된 문제가 이제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를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휴학하고 이번에 복학하는데 그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지방에 4년제 나와서 다닐 바에는 미국 약대로 유학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게 맞는데 제가 잘할 자신이 이제 가면 잘 해야 되잖아요. 만약에 못하고 돌아오면 말짱 구르면 뭐다제 책임인데. 그래서 원래 1월에는 미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이었다가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을 계속 하고 그래서 흐지부지 돼서 이번에 다시 그냥 복학을 하는 건데 이걸 올해에라도 다시 유학을 준비를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국 약대 편입을 할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 지금 학교 있는 곳에서 의대예요? 아니요 그냥 일반 바이오 의학학과 의학학과. 제약 쪽인데 여기를 나오면 이제 약사 면허는 못 따고 그냥 4년제고 이제 그죠. 약대를 가면은 이제 6년제니까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 4년 정도 다니고 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에 아빠가 아는 지인분이 가 계셔서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해서 상황적으로는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원래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대학교도 그냥 성적 맞춰서 대충 들어가고 그것도 심지어 삼수해서 들어간 데인데 그럼에도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잘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신이 좀 없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이 핵심인 거예요.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. 잘 되든 못 되든 그 책임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. 네. 근데 사람은 모든 인생에 다 내가 책임을 줘야 돼요. 그죠? 태어난 이상 어쩔 수 네. 없이 태어났다고 치지만 그게 아니면 뭐 하늘로 가야지 뭐. 근데 지방대를 지금 뭐 바이오학과를 나와도 어쨌든 선생님 책임이에요. 왜? 수능 그렇게 봤잖아. 네, 누가 공부 안 하래? 아니요. 그죠? 공부 머리가 있고 없고, 이거는 나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특출난 분야는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나의 뭐 기능을 알고 능력을 알고 이렇게 간다면은 상관이 없지만, 대다수가 대한민국 체계 자체가 수능에 모든 인생이 다 갈리잖아요. 예체능이 아닌 네. 이상.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. 저요. 공부를 할 줄을 모를 뿐이에요. 외우는 건 잘해. 아니야? 오히려 외우는 걸잘 못하고 뭔가 봤을 때 이해가 되면은 한 번에 그냥 사진 찍듯이 다 암기. 아, 그럼 외우는 걸 그게 잘하는 외우는 편인가? 거예요.
이해만 잘 되면 머리에 잘 남는데 이제 양치기로 공부를 해야 될때좀 버거운. 그죠. 근데 선생님은 쫓기듯 공부를 해요. 맞아요.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아.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,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, 선생님은 스냅처럼 남기는 사람이거든요. 맞아요. 사진 찍듯이. 근데 이해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 남는 거예요. 그럼 이해할 시간을 주면 끝이야. 그죠? 네. 네가 게을러서 그래, 얘. 맞아요. 놀고도 싫고 뭐하고도 싫고. 이게 요즘 세대의 문제라고 찍는 게 뭐냐면 워라밸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. 그죠? 네.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냐고. 안 했, 그만큼 안 했던 것 같, 안 했어요. 내가 내 거를 챙기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에 열중을 했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게 왜? SNS 때문에. 요즘 TV에 나오는 것 때문에. 왜? 연예인들은 씨발 다잘 살아. TV 틀면은 다 죄다 처먹는 거 구경시켜. 집잘 사는 거 구경시켜. 쇼핑하는 거 구경시켜. 여행 가는 거 구경시켜. 그죠? 네. 근데 다들 아이러니한 게딱 뭐냐. 저 사람이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? 이걸 생각을 안 해. 연예인들, 그 칼군무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했을까요? 그죠? 네. 연예인들, 자기의 그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얼마나 운동을 해서 그렇게 살을 뺐을까? 카메라는 엄청 통통하게 나와요, 사람이. 렌즈의 이런 굴절 현상 때문에.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말라야 돼.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? 그만큼 본인들이 노력했냐? 난 물어보고 싶어. 안 했어요, 그죠? 그만큼.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를 얻었고 그만큼 얻은 부를 갖고 즐기는 거를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또 웃긴 게그 촬영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. 그죠? 내가 어느 정도 급이 되기 때문에. 근데 그 급에 걸맞게 노력을 했냐? 난 그걸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. 근데 미안해. 난 본인은 안 했다고 봐요. 했으면 오히려 더 잘라졌겠죠. 의대도 네. 갈수 있는 머리야, 본인은. 제가요? 네. 그렇게 외우는 걸 스냅처럼 외우는 사람 흔치 않아요. 본인 지금도 뭐 흔히 말해 수능 때 봤던 거 내가 이해해서 남긴 게 있으면 지금도 풀라면 풀수 있어. 그만큼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에요.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고. 내가 그렇게 해서 본인은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. 그렇게만 해봐요. 나는 본인, 오히려 부모님이 밀어준다 할때 나는 그 양분을 받아서 더 쑥쑥 크는 게더 낫다고 봐요. 그럼 언제 가는 게난 지금 나을까요? 당장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.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, 그러면 그냥 졸업 여기 자퇴하고 이제 빨리 유학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? 가서 제가 뭘 얻어올 수 있을까요? 뭐라도 남겠죠. 굳이 뭔가를 내가 손에 쥐려고 하지 마요. 또 엄마 아빠한테도 그래. 엄마 아빠 내가 이거 면허 못 따와도 용서해줘. 이러고 가. 편하게 가. 대신 시간을 좀 길게 잡아요, 뭐든지. 네. 왜 나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니까. 사람마다 맞아요. 속도가 다 달라. 맞아요. 너무 정확해요. 저는 좀 오래 걸리는데, 이제 빨리빨리 하는 친구들 보면서 제가 멍청한 줄 알았는데, 또 아닌 것 같거든요. 모두로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해요. 입맛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데. 봐. 지금 핸드폰 갤럭시 쓰잖아요. 똑같은 갤럭시를 두고도 부팅 속도가 다 일치할 수는 없어. 네. 기계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? 미련한 생각 하지 말고 가세요.